한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 해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폭설로 아직까지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이 계속됐습니다. 이면도로 제설과 시설물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육군 65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장병들에게 꿈과 열정, 도전 정신을 일깨워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한미는 새로운 대안을 내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또 동아시아 안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리란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보인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초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 문제에 집중된 논의가 다뤄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핵무기 보유를 체제 유지에 가장 신뢰성 있는 보루로 생각하는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논문 발표와 질의응답 위주로 이루어진 첫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북핵 그리고 통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 접근법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 중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중국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남북 통일이라고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협력이 필수적인데 미중의 전략적 대립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갈등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통일의 가능성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현재 대선 국면으로 후보자들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역대 미국 정부의 소극적 조치에도 북핵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정말 냉철한 능력과 전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대학교 다 평가받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초당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둘째 날 토론에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한미의 실질적 전략 공유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관한 인내심 필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은 이틀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날이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지난 폭설과 한파의 영향도 한층 수그러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군은 폭설이 내린 지역 곳곳에서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한 대민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구여단 장병들은 지난 23일부터 폭설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제주도에서 제설기와 굴삭기 등 장비 9대와 병력 600여 명을 투입해 이면도로 제설 작업과 시설 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폭설로 산간 지역에 고립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2시간가량 이동해 구호 지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제설 작전에 임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 밖에도 해군 1함대 장병들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울릉도에서 지붕에 눈을 제거하는 작업을 도왔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육군 31사단과 35사단 장병들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5일 전군에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필수 전력의 적기 전력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공병 전력관계 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육군본부 안충생 장군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 공병 전력 증강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장을 비롯해 합참과 연합사, 육군본부 등 공병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미래 공병 장비 전력화와 공병부대 임무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배 박사는 무인 로봇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실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 로봇 기술을 공병 전력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65사단이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인 어몽길 대장을 초청해 초빙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몽길 대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병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하고 꿈을 키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65사단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이자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이상 16자를 오른 선학인 엄홍길 대장을 초빙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엄 대장은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16자를 완등하기까지 있었던 많은 실패와 죽음의 순간을 이겨낸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경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세월, 남자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군대는 인내와 극기를 배우고 성숙해지는데 더없이 값진 곳이라며 현재를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살아갈 날들이. 그러면 매생 모든 부분에 항상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건 다의 과정이다.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엄 대장의 강연은 장병들에게 꿈과 열정,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초빙 강연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군 복무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실패를 극복해 더욱 강해졌다는 어몽길 대장님의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중대원들과 함께 꿈과 열정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신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1야전군사령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군인 간부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네, 학습과 체험을 통해 자기 개발은 물론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병영 리포트, 오늘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한영구 중위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육군인 야전군사령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간부자녀 7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습형 프로그램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학습형 프로그램에서는 공부에 대한 비법을 전수하고 과학과 미술, 역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의사가 되는 과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과 악기 연주, 골프와 스키 강습, 모의법정 체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재판을 진행한 모의법정 체험은 군인 간부 자녀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피의자의 유가족분들과는 합의를 하였나요? 자녀들은 모의법정 체험에서 재판장부터 국선 변호인까지 각자 역할을 맡아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과학자였는데 이번 체험을 받아서 다음부터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는 이번 캠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겸비한 간부들을 교관으로 선발했고 자녀들이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한영구입니다. 육군 35사단이 전북 부안의 해안 소초에서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독서 카페는 책 읽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전방 GOP 소초와 해안 소초, 통신 중개소 등 교고지에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된 작은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독서 카페는 해안 소초에 근무하는 고위대대 장병들을 위해 타다대우 상용차가 1,0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기증하고 국군문화진흥원에서 1,000권의 도서를 지원받아 개장됐으며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장병 10여 명이 동시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22일 열린 개장식에선 타다데우 상용차와 국군문화진흥원의 육군 이작전사령관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발과 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이날 정화예술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재능기부로 함께 한겨울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보훈청사가 설맞이 임미용 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보훈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다듬으니 설 분위기가 물씬. 판마를 하는 할머니는 간만에 꽃단장에 잔뜩 들뜬 모습입니다. 손녀 같은 학생들은 정성스레 머리를 손질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화예술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지난 2013년부터 보훈가족을 위한 임의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서울지방보훈청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의용 봉사 외에도 사랑의 떡국 나눔과 위문봉사, 설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편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체력적인 열세가 곧 정신적인 한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네, 극한 속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강한 체력은 필수인데요.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신병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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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이지만 교육생들은 다른 군에 비해 하루를 일찍 시작합니다. 비몽사몽이지만 복장을 갖춰입고 급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육생들이 KTA에 입교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이날 오전은 2차 체력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1차 측정 때에는 약식이었지만 2차부터는 정식으로 진행돼 이번 동안 팔굽혀펴기 35개, 윗몸 일으키기 47개, 3.2km 달리기는 16분 36초가 통과 기준입니다. 자칫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는 부담일 텐데요. 교관의 카운트와 함께 힘차게 도전하는 교육생들. 1차 테스트에 비하면 몰라볼 정도로 발전한 모습입니다. 1차 측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남겼던 백수범 교육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2차 측정에서 팔굽혀펴기 기록은 2분에 28개. 26개 늘었어요. 확실히 연습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자신감이 붙어서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백수범 교육생은 그동안 쉬는 시간이나 개인 정비 시간에 다른 교육생들보다 꾸준히 체력 단련을 해왔습니다.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교육생들의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캠프 잭슨.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에도 교육생들은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3.2km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감각은 점점 둔해지지만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당당히 자신과의 도전을 끝내고 돌아온 교육생들. 1차 때는 1마일기로 했지만 확실히 처음 들어와서 뛰어보는 거라 좀 힘든 점이 많았는데 확실히 일주일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하고 뛰어보니까 1차 때보다는 확실히 편했고 기록도 많이 단축됐습니다.
최대한 저번에 1차 테스트 때 그 통과 기준에 많이 못 미쳐서 되게 긴장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3차 PT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은 대럭이라고 부르는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관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생들은 각각의 침대에 앉아 그날 훈련을 되짚어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는 주한 28군에서 복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카투사 복무 신조를 외우며 그 의미를 가슴속에 새깁니다. 우리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 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저한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이 미군과 지내면서 미군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안 좋은 선입관 같은 것을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말레이시아로 이민 간 김태형 교육생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군 입대를 결심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 되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괜히 더 좋고 그리고 어릴 때 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이제 군대는 남자는 가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은 비록 머나먼 타국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고 있는 김태형 교육생은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충성.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훈련 육군 훈련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화도 잘 자주 못 드리고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저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고 물론 날씨는 많이 춥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료식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주차 교육에선 교육생들의 군사 영어 실력을 높여줄 강의가 시작된다. 한미 군사 외교관이 되기 위한 카투사 교육생들의 열정. 그리고 미군 식단을 따르는 식사 시간도 공개됩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냉엄한 현실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값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어서 많이 아쉽겠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보람찬 군 복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홍길 대장은 65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숱한 실패와 죽음의 순간을 이겨낸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장병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하고 꿈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산은 올라간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장병들이 군 생활을 통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